내용이 쭉 나오거든.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다른 책에 나오는데 그뭐 소경과 함께해서 제가 이 본문을 우리가 이번에 좀 살펴본 데까지 한번 살펴보고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요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초점을 약간 이제 마가에서 마태로 좀 옮기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제 권위계에 가리키는, 모세처럼 권위계에 가리키는 교사로서 예수님을 많이 묘사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탄생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봤었죠, 그죠? 마태복음 탄생의 특징은 1장은 2장에 예수의 나왔음 그렇고 2장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로 오고 그것과 함께 헤롯 대왕의 그 박해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 죽인 사건을 딱든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구약의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모세 얘기가 딱 생각나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태어날 때 어떤 왕으로부터 파라오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살해당하잖아요. 그 유아 살해 기사가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 마태복음을 연구할 때 모세 유형론을 굉장히 강조해요. 마태는 모세 유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예수님의 탄생도 모세 탄생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모세도 그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가죠, 그죠? 예수님도 미디안과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예. 피난을 가고 그래서 이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모세 그래서 이제 그 베이컨이 그 서먼 온더 마운틴 그 책에서 옛날에 1920년대인가 그때 이 마태는 모세가 그 모세 오경을 썼던 것처럼 다섯 권을 책을 썼던 것처럼 그걸 본받아서 마태복음을 크게 5부작으로 난그 설교로 이렇게 썼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크게 큰 덩어리 설교가 다섯 개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조그만 설교도 났지만. 그래서 마태는 또 모세처럼 5부작으로 자기의 어떤 큰 설교로 이렇게 썼다라고 주장을 했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 모세랑 비교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 복음서 중에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율법.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태하도는 생각하지 말라. 태하도는 아니요 완전한 자라는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잖아요. 어디로 올라가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5장부터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디로 해서 설교를 하세요? 산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하세요. 이게 너무나도 모세가 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거하고 근데 여러분 누가에서는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마태에서 산상 설교를 뭘로 바꿔요? 청지 설교를 바꿔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자, 17절, 6장 10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바람에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게 산상설교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축약해서 여기 쭉 쓰고 있거든요. 배경이 평지입니다. 평지. 누가는 예수님을 모세의 어떤 유형을 따라요. 근데 마태는 모세의 어떤 유형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모세처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마태공체는 좀 더 좀 더 이렇게 부유해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 누가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는 어떻게 바꿔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죠. 부자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많죠. 그죠? 이게 이제 부자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화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다 얘기하면 뭐 교인들 다 떠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은 다 될 수 있는 거야. 예.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이 굉장히 존중됩니다. 근데 마가는요, 율법은 그냥 폐기 처분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성전 숙정 사건을 하면서 마가하고 마태 누가를 비교했을 때, 요한을 비교했을 때 마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성전 숙정,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마가에만 예수님께서 아무도 기구를 가지고 거기를 다니는 걸 금지시켰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기구가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 이건 예수님이 성전 예배를 종결시킨 거다. 성전하고 율법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마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누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누가도 하나님 경외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되게 존중감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는 뭐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그 교사로서 티처로서 많이 나 티처로서 선생으로서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설교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리키는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법만 하더라도 여러분 율법에서 대표적인 율법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두 개가 물론 십계명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안식일법하고 정결법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바스로하고 퓨리티로죠. 퓨리티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가 율법의 좀 근간을 형성한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십계명이라는 아주 몇 개의 그 계명도 있었지만 그래서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토대로 해서 뭐 600몇 가지 어떤 율법 조항들이 쭉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했나를 이제 54쪽의 소리가 한번 살펴보므로써 이제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을까요? 마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떤 누구였을까? 추측할 수 있겠죠.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주 구성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 그럼 마가는 이방 그리스도인이죠. 누가 어떨까? 누가는 하나님 경외자로 많이 봐요. 하나님 경외자. 하나님 경외자 뭐냐면은 이방인들이지만은 유대교 호감을 가지고 유대교 예배나 율법을 준수하려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써졌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아시지만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열두 제자도 그렇고 그 따뜻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 사후에 이거를 세계화시킨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실은 또는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가복음 54쪽에 있는 거 우리 안식일법과 노예에 대한 논쟁. 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자, 23절을 보니까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살 자르기 시작하였다. 자, 마태도 똑같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자, 밀시작을 자르기 시작했는데 마태는 뭘 첨가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시작을 자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이게 보이죠? 자, 마가는 안식일에 그냥 밀밭 사이로 가서 제자들이 밀시작을 자른 거예요. 안식일에 밀시작을 자른 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거든요. 타작이 되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 밀사각을 잘라 손으로 비워서 먹었다. 그러니까 마태는 좀 더 이 안식일을 범한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뭐냐면 제자들 배가 고파서 그렇게 했다. 자, 마가복음 24절 반딧불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째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서 안 될 일을 합니까? 자, 마태 비슷해요. 보십시오, 당신이 제자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합니까? 누가도 비슷해요. 자, 마가복음 25절 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마가가 좀 실수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 주지 않았느냐. 그건 뭐예요? 자,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이 그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하였느냐.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빵을 먹었다. 안식일에. 근데 뭐가 문제 됐느냐. 그리고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야. 여기다 밑줄을 붙여보세요. 이 규절은 마가에만 있어요. 자, 이 문맥은 뭐예요? 그러므로 인자는 또 안식일에서 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별 안 지켜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죠.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를 보세요. 마태는 그러면서 그 예를 다윗과 그 일행이 한 걸 해요. 마태복음 옆에 보면 예수께서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짓대요. 다윗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제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요 5절을 집어넣어서 안식일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마태만이 유일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면 죄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어떻게 바뀌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그래서 안식일을 안 시켜도 아무 상관없다. 왜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반면에 마태는 다윗도 그 먹고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제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식일 범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자비를 원하지 안식일에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먹게 하고 병을 이게 안식일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나에게 안식일 범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안식법을 통해서 죄업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마가는 정반대예요. 마가는 안식일 어겨도 무슨 상관이냐.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야, 안식일 자체가 뭐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뭐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있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는 마가하고 비슷해요. 어찌해서 당신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는 똑같이 다윗과 그들이 한 일 그들이 제사장들 밖에 먹어서 안 된 빵을 안식일에 먹었고 자기에게 주었다. 그리고 5절에 인자는 안식일 주인이다. 인자도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그렇게 뭐 하고 뭐 다시 했다고 해요.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냐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도 이제 마태의 기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아까 마가복음 네. 이게 그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름이 좀 틀려요. 아비가일인가? 아니 뭐 나도 까먹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마가는 곳곳에 성경 인용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태는 수정을 해요. 누가도 아니면 그렇고 마가복음 이게 2장 26절이죠. 아비가엘인가? 아니. 2장 26절. 이게 나오는 게 안 보였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한번 구약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최대주의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본문 가지고 연대를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이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또 쳤나요?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확실히 보이는 건 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연대를 주장하는 걸로 들었었는데 뭐 세대주의자 뭐 그건 이제 우리 종말을 할 때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네, 네. 어? 세대 네? 그 뭐야 이 성경 네. 문자 자체를 세대로 아예 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여기 성서에 나와 있는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창조 연대성 할 때 그걸 쭉 하는데 뭐 신약은 잘 제가 모르겠네요 어,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어 이제 뭐 이제 마가복음은 좀 이렇게 구약 인용이나 좀 서툴고 어, 그리고 이제 좀 부정확한 것도 있고 근데 아까 마가복음 마지막 쪽에 편집 그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내용이 편집을 내용을 편집할 정도면은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자체가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이제 고려서 이제 마태나 이제 누가가 그걸 변경을 시키는 거거든요. 변경을 시키고 이제 그 아까 그 마지막은 이제 그거는 이제 후대 삽입으로 온 거예요. 마가 기자가 쓴 게 아니라 무슨 말 알겠어요? 마가 기자 쓴 게 아니라 후대 이거를 변경을 시켜서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다른 사본 제가 사본 그걸 보고 다른 사본에는 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본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후대 사본에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이거 본문평을 했잖아요. 본문평은 여러 개 어떤 사본들 비교해가지고 가장 원문에 가깝게 쓰는 게 무엇일까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원문에 써 있게. 그러니까는 아까 뭐 우리가 이제 그 마가에 나와 있는 것 마가가 썼지만 마가가 이미 거기 안에 그 자기 어떤 그 편집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의 어떤 사건과 사건을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마가복음이 이제 하나만 있으면 그 기록한 걸 사본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몇백 개가 있잖아요. 몇천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몇천 개가 다 똑같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거야. 조금씩. 그럼 본문편에서는 처음 마가복음 기자가 어떻게 쓰였나를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그 처음 마가복음 원 그 본문이 원 마가복음 본문 안에는 이미 마가 기자의 편집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본문평을 통해서 자 본문평을 통해서는 뭘 우리가 찾냐면은 처음 쓰여진 마가 복음의 진짜가 무엇이었나 이걸 우리가 찾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편집평을 통해서 마가복음 때는 마가복음 기자의 신앙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 마가복음은 신학적으로 편집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마가 기자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기록이 돼서 마가복음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제일 매티라는 사람이 아 복음서는 이제 두 차원의 드라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마가 또는 이제 70년 뭐 85 누가 뭐 90 한 100쪽으로 잡읍시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은 30년 늦대 얘기잖아요.
자, 복음서에는 두 차례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기록을 해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기록할 중간중간에 마가 자신의 시대를 예수님의 이야기라 추억을 해요. 마태는 또 자기의 얘기를 추억해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이 예수님 얘기를 얘기하고 마태 얘기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게 차이가 나는 점들이 이런 거예요. 마태는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법 지키는 복음서예요. 왜냐면 마태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이고 모세법 중에 여긴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사건, 예수님이 안식일날 뭔가 했어. 제사를 가서 미사를 땄어. 그 딴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 사건, 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마가는요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아까 성전 숙제에서 얘기했지만은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 안식일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아니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폐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똑같은 예수님이 그걸 한 걸 갖다가 예수 사건에다 투영을 한 거예요. 그걸 막아보고. 그러니까 두 차원의 드라마가 한 차원은 첫 번째 차원은 예수님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쫙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복음서 기자의 상황이 펼쳐져요. 이게 함께 녹아들어 있어요. 복음서에. 막아는 막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아 이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편집비에서 찾아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역사적 예수가 정말 한 건데 마태가 어떻게 변경시키고 어떨 때도 변경뿐만 아니라 어떨 때도 또 없는 얘기를 또 집어넣거든요. 메시아 비밀 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떨 때도 삭제를 해버려.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확장을 시켜. 이렇게 짧은 얘기를 예수님이 어떤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간 얘기가 마가는 한 장 반에인데 누가는 확장해서 여덟 장 확장을 시켜버려요. 엄닉을 집어넣어. 이 두 차원의 얘기가 복음서에 하나 나타나요. 우리 이걸 갖다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있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이제 한데 모아서 가르쳐요. 뭐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고 마가복음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좀 실수하지 말.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아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 기자에 의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마가복음서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역사 예수의 사실을 담아내고 있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어떤 복음서의 어떤 일관성을 찾으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율법만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하고 뭐 안식법 교인들은 안식 교회는 지금도 안식을 지키잖아요. 안식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안 지키자. 왜 안 지켜? 우리가 마태복음을 따른다면은 안식법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근데 마가나 바울의 노선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은 또 율법 뭐 율법과 자유 오직 그 이신칭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안식일 다음 주 우리가 그 여러분들 발표를 듣고 그 다음 주에 그 안식과 병고침의 안식법 논쟁을 이게 이제 그 마태 마가 공과복음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다루면 이 공과복음서를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러기서는 안식일 규칙이야.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법을 자비의 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까.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뭐 병을 고친다던가 아니면 배고픈 날 먹게 하는 걸 갖다 이 안식법 어기는 걸 너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엄격하게 뭐라 그러죠? 형식주의로서 적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비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완성했다. 또 안식일법의 원래적인 의미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마가는 아 예수님 안식일법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 안식일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걸 가지고.